자, 현재 선물 시장은 개장을 했습니다. 0.13%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375.8대입니다. 375. 우리가 갈 첫 번째 371은 제쳤고요. 그 다음에 갈 곳이 이제 381, 382 라운드인데 오늘 여기까지 가려면 거의 한 2%가 급등을 해야 되니까 힘들 수 있겠다. 근데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재료가 없어서 오늘은 안 될 거야. 그러나 또 선물에서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상승 베팅해서 또 혹시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김동석 대표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로 본 또 오늘의 지수 밴드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지수 밴드는 어저께 고점 부분을 다시 돌파하는지, 그러니까 381포인트를 어저께 제시했었죠. 네. 381포인트, 지수로는 27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지점이 돌파가 돼야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예. 혹시 밀리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5일선 369.30, 코스피는 2706포인트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지지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시장에는 이슈가 없어요. 미국의 시선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면 주가 오르고 인하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또 주가가 내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났죠.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이슈는 시선은 또 하나가 뭐냐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거냐 이 부분인데 6월 말일이거든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미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어쩌면 기술적으로는 대꼭지의 어떤 가능성을 보이는 기술적 분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좀 다른 흐름 속에서 키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만기 날이에요. 네. 오늘 만기는 사실은 외부적인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기 흐름대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어저께 캔들을 보시면 이제 주가가 밀리다가 올라왔어요. 밀리다가 올라왔는데 오늘도 역시 그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난번 고점이 4월 1일을 고점이었는데 요 수평까지 가는지 싸움인데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대 네. 보시면 추세대를 상단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굉장히 높죠, 그거는.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추가적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그 부분이고요. 네. 특히 아까 만기 말씀드렸는데 옵션에서 제가 이제 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1차적으로는 밑으로 367 요 하나고요. 위로는 377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하방 쪽에서 외국인은 이 품매도를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품매도 371을 잡아놓고 위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371을 최대한 수익을 낳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게 377 정도가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버리고 밑으로 간다면 367 매도 두 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갈 확률이 더 높네요. 현재로서는 네, 377까지 네. 갈 확률이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적으로 그쪽으로 바라보시면 접근해 보시면 더 투자에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옵션 만기일은 이미 이런 큰 손들이 차려놓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렇죠? 쉽게 바뀔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위아래를 다 포지션을 잡아놨지만 하락을 시키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더 가는 것이 네네. 용이합니다. 특히 엊그제 뭐 2만 2천 계약 선물 매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윗단으로는 선물은 377. 코스피로 따지면은 한 2770도 트라이 해볼까요?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2770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런 상황도 보겠고 오늘의 역시 종목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가 가야 만약에 달린다면 또 갈 테니까 그렇죠. 이런 패턴들은 유지될까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4.7% 오르고 어저께 네. 잠깐 멈췄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아마도 이격상으로는 삼성전자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예. 일단 목표치로는 저는 87,100원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예. 오늘 당장에 갈 수는 없어요. 예, 오늘, 예, 오늘요? 오늘로서는 일단 어저께 고점 부분에서 양봉이 출현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저께도 밀렸다가 기준선 수평관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양봉을 해서 종가는 전일과 같게 끝났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양봉이 아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네. 82,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가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82,500원 수준. 당연히 딸고 가면
시가도 네. 한 2770. 그러면 위가 또 열리게 되는 이런 구조.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뉴욕제로 상관없이 움직이는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